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72시간 동안 진행되는 희망풍차 SR 현재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21일 7시부터 계속해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줄곧 희망풍차 SR이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대한민국 위기 과정의 희망을,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희망 심기, 2013년 희망풍차 SR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희망풍차 SR 야외 특설 무대이고요. 저쪽 글라스하우스에서는 다양한 초대 손님들과 함께 희망풍차 SR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특설 무대에서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릴 정말 많은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 모두 잠깐 멈추셔서 이쪽 무대를 공연을 지켜보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풍차는 총 7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72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저쪽 글라스하우스에서 3명의 DJ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느덧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첫 번째 공연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팀은 UN 한류문화예술단입니다. UN 한류문화예술단은 전 세계에 우리 한류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네, 그 첫 번째 공연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해주세요. 그럼 기대하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희망풍차 야외 특설 무대입니다. 지금 공연해주고 계시는 분은 UN 한류문화예술단입니다. 한류문화예술단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김보경 단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단장님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류문화예술단 정말 멋진 무대 봤는데요. 문화예술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예술단은 전 세계를 한류 공연을 전 세계를 널리 전파하면서 지난달에는 러시아 슬라비앙카에서 크게 공연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반응이 좋아서 내년 2014년도 내년 2월에 다시 블라보스터 초청 공연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러시아의 그 공산국가에서 우리 한류 문화를 떨치고 온 게 아주 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전 세계를 더 많이 한류 문화 예술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러시아도 이제 내년 2014년에 가게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2014년에 러시아 계획 말고 또 다른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내년 7월에는 그 미국 백악관에서 또 우리 한류예술단이 또 가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 남았는데 또 우리 단원들이 많은 단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 오늘은 갑작스런 이건 행사라 지금 4명 참석을 못했어요. 한번 움직일 때 한 20, 30명씩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 예술단이 문화 한국 문화를 많이 늘리면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보경 단장님 다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무대를